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어디보자, 이게 최선인가? 아니, 이거는 저거잖아. 방금 그걸로 한번 해볼까? 그러고 보니까 나 안정 성능이 한 1700대가 한계구만. 내가 쓰는 것들은. 지금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걸로 랭크 매치 돌려볼까? 이길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이길 수 있겠는데? 잘하면? 아니, 근데, 아니야, 저 사람도 나를 잡으려면 접근해야 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젠장할. 이런. 내가 먼저 저게 터졌네. 아이씨. 터지는 순간 니들 런처 맞고서 죽는구나. 야이씨. 야이씨. 이게 화력이 밀리나? 뭐지? 이게 왜 화력이 밀리는 거지? 저 사람 FCS랑 저거 뭔데? 이게 왜 화력이 밀린 거지? 탈보세. 파리 V46A? 왜 밀린 거지, 이게? 탈봇이라서? 왜 밀린 거지? 아니, 나도 탈봇이잖아. 팔은 V46A가. 이거만 못하고, 아, 반동 제어가
돌겠네. 반동 제어가 문제인가? 반동 제어 때문에 당한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피르메자도 좋고 그 면에선 역시 알반가? 한 번 더 해보자. 를 알바로 바꾸고 그럼 다리는 그냥 저걸로 할까?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다리는 역각으로 바꾸는 게 나으려나? 아, 안 되겠는데. 아 이런! 아 젠장할. 아까 어설트 하머를 먹였으면 이겼는데. 이렇게 어설트 하머를 먹였으면 이겼단 말이죠. 이번엔 이걸로 이겨보나? 역시 근거리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되네. 거리 조절이 어렵다. 아니 이게 그 차기를 넣어야 되는데 역시 역각으로 한 다음에 차기를 중간중간 넣어볼까?
역각차기가 장난 아니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역각차기가 겁나 빨라서 아, 엄청 떨어지네. 차라리 나그 트라이어? 스프링 치킨도 아예 스프링 치킨도 괜찮나? 속도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느릴 필요가 없어.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엄청나게 빠를 필요가 없어. 371이면 뭐 충분하긴 한데 어디 한번 해보자. 아, 부스터도 키카쿠를 써야 되나 그러면? 아니야, 키카쿠는 근접 공격 아닌가? 어, 끔찍해라. 아이, 젠장. 가까이 다가오면 차기를 날리는 게 정석이긴 한데 아이씨 젠장할. 야, 어떻게 차는 거지? 아니, 쟤는 어떻게 피하는 거야? 나는 역각의 차기가 도저히 안 피해지거든요? 무조건 맞아. 역각의 차기가 왜 무조건 맞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찬 거는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 대체 뭐야, 문제가? 부스터도 키카쿠로 바꿔야 돼? 적당한 타이밍에 저거를 해야 차기를 섞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아, 그 언제 섞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이기는 게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야, 젠장할.
아이씨. 아이씨.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니,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야, 그게 왜 맞아? 어, 이게 왜 맞아? 아니, 씨. 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 씨. 아니, 왜 맞는 거야? 왜 맞는 건데? 아, 이런 게 제일 싫어요. 왜, 내가 왜 맞았고. 내가 왜 맞았고 왜 화력에서 밀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응? 왜 밀린 거야? 진짜 알 수가 없어. 비슷한 타입인데 질 것 같아 이번에도. 밖에 이겼네. 이런 식으로 이길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저걸 거 아니야. 파일벙커를 먹이고 싶은 그것 때문에 파일벙커를 먹이고 싶은 그것 때문에 FCS는 왜 저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내가 왜 이겼는지는 알겠어. 이 사람이 구성이 8번커를 먹이려고 8의 바조를 쓰고, 그 다음에 FCS도 이상한 거 쓰고 있네. 이것 때문에, 내 비엔토랑 저게 훨씬 많이 맞은 거지.
정면으로 같이 쏴도 맞쏴도 그래서 이겼다는 걸 알겠는데 왜 그러니까 왜 밀리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왜 밀리는 거지? 돌 같구먼. 저 사람 공중전 사양 아니야? 이겼다. 공중전을 철저히 하지 못했군. 당신 무기 구성으로는 붙으면은 내가 이겨. 열심히 공중전으로 이렇게 떨어져 갖고 아이 젠장할. 그렇지 떨어지면 내가 지지. 저거 스치기만 해도 꽤 아프니까. 떨어지면 내가 지지. 야이. 젠장할. 거리를 붙어갖고 옆으로 이렇게 피하면서 써야 되는데 왜냐면 레이저 데미지가 커. 레이저 핸드건 데미지가 꽤 커. 그리고 붙었을 때 킥을 적극적으로 써야지. 근데 내가 킥을 잘 못쓰지. 붙었을 때 킥을 기습적으로 확 써야지 그걸 맞고서 스태거 걸리고 그러는데
이유 끔찍한데. 역각이니까 역시 370 깡충이를 지금 그 구성으로 맞추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방금 방전 터져서 죽은 거지? 이 사람은 이제 뭐 화력이 부족하고 날 맞출 수가 없었지. 양손에 든 레이저로 맞춰야 되는데 아오르타의 P6 P06 SPD? 조금 더 빨라지는데, 아, 안정회복이나 자세 안정 성능은 마인드 베타가 더 좋네. 원래 가볼까? 람마르가 이거도 자세 안정 성능이랑 자세 안정 성능이 확 좋아지잖아. 여기에 람마르가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람마르가 이거를 쓰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역시 여차할 때 차기를 잘 써야 되는데 방금 전 그 대전은 뭐 차기 쓸 틈이 없었다 치고
이거는 지나?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어. 이겼군. 생각보다 순조롭게 이기는데? 오우, 순식간에 죽었네. 아, 이겼구나. 아니, 무슨 뭔가로 이렇게 순식간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 내가 먼저. 어이씨, 뭐 순식간에 뭔가에 당해서 내가 먼저 죽은 줄 알았네. 나트라이아 이페메라 혹시 오셀루스. 이야, 그래도 페이지 1 넘어갔어. 웬일이야? 이야, 페이지 1 넘어갔어. 굉장해. 중거리를 아예 버린다고? 중거리를 아예 버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중거리에서도 그래도 좀 맞아야지 충격력이 조금은 쌓인다고. 이거는 바짝 붙으면 내가 이기나? 그렇지? 방금 전에도 했 아! 맞아. 방금 전에 만났던 사람이잖아. 어느 순간에 써야 되는 걸까? 상성이 지금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야. 저 사람이랑 나하고 상성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내가 너무 유리해. 에이씨, 젠장. 이거 봐, 차기 발차기가. 아, 처음에 왜 죽었나 했었는데 그때 발차기 사각에 발차기를 당해서 그랬나?
나도 경량 이각으로 점프를 해대면은 발차기를 잘 안 맞네. 아, 근데 계속 이기고 있어. 이런 연승이 좋지는 않아. 그리고 기체명 못 타놨잖아. 77까지 이걸로 올려? 이행 공급 효율이 좀 더 좋아지는구만. 퀵부스트 속도가 오히려 떨어지네? 퀵부스트 속도가 오히려 떨어진다. 그리고 377. 애매하군.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굉장히 상성이 안 좋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굉장히 상성이 안 좋은데요. 이 아저씨 뭐 한 방 있나? 이 사람? 방전이 터지면 좀 아프긴 할 텐데, 근데 방전이 또 터져야지. 나는 방전 맞추기 어려운 거리에서 지금 해리스랑 커티스랑 계속 쓰고 있고, 그걸로 지금 계속 야금야금 딜로 계속 야금야금 깎여 나가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이거 봐, 상성이 엄청 안 좋은데? 이 사람은 지금 나하고 상성이 엄청 안 좋아갖고 나한테 데미지 줄 수단이 거의 별로 없어. 이거 봐,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커티스랑 해리스로 야금야금 깎아나가기만 해도 내가 이긴다고. 거기다가 미사일로 견제까지 해주니까 저 사람 어깨 문짝 뭐지?
어이, 이거 맞았다. 좀 맞아서 불안했는데 하나로는 방전량이 부족해. 방전 쌓이는 양이. 하나로는 방전 쌓이는 양이 부족하고. 오우, 저거 한 방이 있네. 저거 한 방을 맞추고 싶었던 모양인데. 영 맞추기 어려웠지. 내가 구성이. 저 오른쪽 어깨로 맞췄어야 되는데, 어려웠지, 그게. 너무 이기는데? 이러다가 페이지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지? 난 A랭크는 죽어도 가기 싫다고. 나는 그 뭐냐,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고 싶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A랭크 올라가봐. 끔찍한 고인물들이 지금 득식을거릴 텐데. 아, 똑같은 사람이네. 이런, 어떡해. 이 사람 나하고 상성 최악이던데. 나한테 데미지 줄 수단이 거의 없었어, 이 사람. 그렇다고 그게 실력으로 커버될 정도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지형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지. 아이고, 이런. 왜냐면 견제용 미사일이 있으니까. 이었지? 아, 좋다. 그리고 미사일이 단순히 견제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나하고 상성이 최악이라 어떻게든 실력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또 그 정도까지는 못 되는 사람인 것 같아. 고인물은 아니야. 엄청나게 고인물 그런 사람은 아니야 또. 나랑 별다른 실력 차이는 나랑 별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상성 차이 때문에 상성이 이 정도로 최악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나도 상성 이 정도 차이 나면은 뭐 어떻게 못해. 실력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상성이 최악이니까 내가 이렇게 순조롭게 이겨버리지. 이거 봐. 상성이 진짜 최악이야. 이 사람이랑 나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기려면은. 음? 해방되었습니다? 아, 램프 팬나 설마? 에이. 상성이 최악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니야. 그 회선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어? 회선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지. 대진 운이 굉장히 좋은데? 와우, 끔찍하다. 아수라 백작이야? 와, 끔찍하다. 맞나? 에이씨, 안 맞네. 야씨, 순조롭게 깎여나가서 지는데?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까지. 아니 저게 범위 공격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맞아? 와이씨. 아니 이건 뭐지? 뭐에 맞아서 이렇게, 야 뭐에 맞아서 이렇게까지 순조롭게 깎여나간 거야? 레이저? 레이저? 아니잖아. 아니 아니 둘 다 플라즈마잖아. 레드시프트랑 레드시프트. 뭔가 엄청 순조롭게 맞았는데, 그 플라즈마의 폭발 그걸로? 아, 일단은 그 코랄라이플이니까 저거는 무시지. 아씨, 이런 게 제일 찝찝해. 왜 졌는지 알 수가 없어. 왜 졌는지 알 수 없는 거, 왜 이겼는지 알 수 없는 거. 아, 놀겠어 진짜. 나는 내가 왜 이겼는지, 내가 왜 졌는지 확실하게 좀 알고 싶다고. 죽었네. 윈터 아발란체 비슷한 구성. 잠깐, 저 사람 역각이었나? 아스트라이오군. 핸드무장 화력은 내가 우위고. 그리고 어깨무장 상성이 안 좋구만, 나랑. 내가 유리하구만. 근데 이 사람이 킥을 잘 쓴다면 아마도 내가 질 텐데, 이 사람 킥을 잘 못 쓰네, 어이씨.
아이씨 젠장. 아니 왜 마지막에 이렇게 밀려서 졌어? 왜 마지막에 이렇게 밀려서 졌지? 아씨 뭐야 왜 밀려? 왜 밀리는 거야? 이거 봐, 이렇게 순조롭게 내가 먼저 깎아 나가는 게 그렇지. 핸드무기 화력이 내가 더 좋잖아. 명중률도 내가 조금 더 좋을 거고. 미사일을 너무 많이 맞았나? 아니 잠깐만 뭐야 왜 갑자기 훅 가? 아니 왜 갑자기 훅 이렇게 아니 훅이 아니고 계속 그 점점이 깎인 건가? 어느샌가 저렇게 깎여 있어. 멈출 수가 없다 진짜.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죽어. 아씨 왜 내가 밀리는 거야 지금. 이거 왜 내가 밀리는 건데. 아니 왜 내가 밀리는 건데 지금 이거. 아 알 수가 없네. 왜 내가 밀리는 거야. 오이씨 이겼다. 왜 내가 밀렸지? 중간에? 왜 내가 밀렸고 마지막엔 밀어붙인 거지? 아우 찝찝해. 해리스의 란세츠 10SLT. 아니 그러니까 화력만 보면은 정면 화력 승부는 내가 이겨야 되잖아. 암 피르메자. 하, 진짜 알 수가 없네. 이기긴 이겼는데. 이기긴 이겼는데. 돌겠네 진짜. 알 수가 없군 이건. 상성이 좋은지 아닌지.
누군가? 어이씨. 아니, 위치도 나쁘지도 않고 굉장히 막상막한 것 같은데? 에이차. 아이, 그래도 내가 밀린다. 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건가? 저 사람이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저 사람이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진다는 거야. 아이고, 이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진다는 건데, 뒤집을 만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나? 트레너. 그렇지. 상성 그거를 뒤집어 버릴 만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단 얘기지, 그러면. 아니면은, 지금 저어쌤을 시운전하느라고 제대로 다루질 못하고 있던가. 알 수가 없군. 어우씨, 어깨 저거 어깨, 저거 끔찍해 어깨. 계속 저거 대기하고 있는 거 봐라. 그런데 저거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 치고는 제대로 못 쏘는 거 같다. 오이씨. 이 페이지는 일단 순조롭게 이거. 페이지는 와. 안돼. 우리 30%. 아이씨. 잠깐만. 뭐에 순식간에 스태거가 걸린 거지? 뭘로?
역시 강력한 화력. 피했어. 경계하고 있어서 피할 수 있었다.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야 돼. 조건이 30%. 이겼다. 아씨, 젠장할. 오늘도 너무 많이 이겼어. 이게 아닌데, 고인물들을 마주치지 않네. 진짜 무슨 고화력 떡장갑 그런 사람들이던가, 아니면은 진짜 그 킥을 엄청 잘 써갖고 푹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요 한 시간 동안 아무도 안 만났어. 돼지 눈이 너무 좋았어. 이러면 안 된다고. 아,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A랭크로 지금 올라간 건가? 고인물들이? 원래 A랭크, 원래 B랭크에 있으면 안 되는 실력자들이었던 거야? 가만히 있어 보여. 가능성 있어 보여. 이야, 오시를 홍보하기 위해 여기까지 올라온 놈. 진짜, 이길 것 같지가 않아. 네가 바로 인류다. 늘 생각하는데 오이를 키핑하고 있구만. 시간이 남았으니까 라스트 한 판만 돌려보고 이기든 지든 이번 마지막으로 끝내자. 오늘 지금 뭐 렉이 없는 건가? 뭐 시간이 안 맞아갖고 렉 때문에 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지. 아까 만났던 사람이네. 사람 자체가 별로 없구만. 만났던 사람을 만나는 비율이 좀 높은데. 맞았으면 그냥 훅 갔는데. 어떻게든 스태거를 한번 터뜨려갖고 근거리 그 초고화력으로 한방에 훅 보내는 걸 노리는건데 그게 지금 저걸로는 좀 끝이 있나?
오우씨. 죽을 뻔했네. 와, 젠장할. 속도는 비슷했나? 내가 도망치는 속도랑 저 사람이 접근하는 속도랑 비슷했나? 짠. V20C. 아니야, 느렸어. 그러니까 내가 많이 도망갔지. 재빨리 후리릭 도망갔지. 어떻게든 파고들면서 비엔토로 스태거 걸고, 그리고 이제 슬라이서로 썰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베르거로 찌르거나 슬라이서로 썰고 어설트 하머를 쓰고 베르거로 찌르는 3 콤보로 한 방에 끝내는 스타일이구만. 저 봐봐. 부스터도 키카쿠잖아. 근접에 올인했는데 나처럼 도망치는 타입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웠구만. 그리고 이거 렉도 있었던 거 아니야? 렉이 있어서 내가 유리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자세한 정 성능이 경량치고는 뭐 그럭저럭 높은 편이긴 해도 그럭저럭이지 어디까지나. 얘네들은 1500대고 경량으로는 뭐 어떻게 해도 1700 정도쯤 되고. 이것조차도 1800이고 2000? 야, 스윙건 장난 아닌데? 나보다 빠른 건 러스티 뿐인가? 아, 근데 대진운이 너무 좋아서 이겼어. 대진운이 좋아서 이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A랭크에 그 운이 좋아서 올라가면 거기서 개 깨져. 이러면 안 되는데. 끝. 그...